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과거 전화와 문자만 되던 기계가 이제는 게임, 카메라, 영상 재생, SNS, 배달, 은행 업무, 웹툰, 메신저까지 되는 기계로 발전했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마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 중 대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와이파이는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라면 특별한 제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해외가 아니라 우주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와이파이는 무선통신 표준기술로 공유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공유기와 스마트폰은 전파를 통해 연결되는데 전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같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우주는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기 때문에 꽤 많은 것들이 지구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전자기파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우주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전파는 전자기파의 한 종류니까 우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와이파이는 전파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되니까 우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일반적인 공유기가 내보내는 전파는 우주까지 닿지 못하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주비행사들도 때로는 여가시간에 인터넷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는데 이곳에는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고 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까지 신호를 보내고 받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의존도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 인터넷은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와 구글은 우주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행성 간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우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구 전체에도 와이파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지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기지국이 전파를 보내지만 우주에서는 인공위성이 공유기의 역할을 하면서 전파를 보내 다른 행성에 있을 때도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행성 간 인터넷이 활성화된다면 우주비행사들이 행성을 이동할 때 은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